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a는 0을 원점에 대칭이동했다. 그러니까 사실 대칭이동은 쉬워. 헷갈릴 게 없으니까. 점이 이동하는 거나 식이 이동하는 거나 똑같다고. 자, 그러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a는 0. 근데 원점 대칭이다?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,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지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a는 0이야. 얘가 4, 마이너스 1, 반지름이 2인 1이야. 요 원에 이렇게 접했대. 야, 교점이 하나라는 건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란 얘기지.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. 이게 첫 번째 풀인데 이거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? 반지름 R이랑 똑같다. 이거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빨라. 그래서 중심이 지금 4, 마이너스 1이고 이 직선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얼마다? 반지름 4야 2야? 2.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9 더하기 16이지? 네. 대입 요거 대입. 그러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 플러스 a다.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a다. 절대값. 이게 얼마다? 2네? 근데 요게 정리되면 5잖아?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10이지. 그럼 잘 봐. 똑같아.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있어. 얘가 10이래. 절대값 머시기가 10이래.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건 뭐야? 뿔마 10이지. 똑같다고. 안에 어떻게 생겼어도 똑같아. 그냥 알맹이는 뿔마 10. 그럼 이제 플러스 10일 때 식을 두 줄로 써주면 돼. 그냥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10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는 거야. 맞지? 그래서 넘기면 이때는 a가 얼마? 요거 넘기면 a는 얼마?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뭘 구하래? 양수를 구하래? 그러면 18만 되는 거지. 됐지?